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템플런을 해볼 거예요. 템플런. 템플런. 템플런이 저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여기서 돈을 잘 안 아껴요. 하지만 제 핸드폰에도 있는 돈. 템플런이 되게 재미있어요. 뭔가 그냥 뭐 점프 막 그런 거잖아요. 네, 소리를 다 끌게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소리는 끄고 할게요. 이게 익숙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는 어려워요. 이게 뭔가 되게 여기 이 동굴에만 들어오면 괴물이 잡을 수 있거든요. 떨어졌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여기는 괴물을 위한 동굴 같아요. 여기만 오면 괴물이 따라오거든요. 잘 여기 괴물의 힘이 있을지 그래서 따라올 수 있는 건가? 네. 이게 살짝만 늦춰져도 이게 괴물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아쉽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템플런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여기. 한번 더 해볼까요? 돈 많이 힘내서 예 만나고 없어. 돈 많이 먹으면 이게 방어를 할수 있어요. 방어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갈게요. 아까보다 많이 간 것 같다. 이게 오래 가면 어떤 표지판이 나와요. 아이고, 이거.
거기서 다른 나라 갈 건지 물어보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해가지고 너기까지 너기 왔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과연 이번엔 다른 나라 갈지. 아, 아까워. 갈수 있었는데. 메뉴로 가볼까요? 저는, 이거를 사고 싶어요. 네, 한번 가볼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늦춰져도 괴물이 따라오더라고요. 장애물이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진 않아요. 그냥 깃발만 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괴물이 빨라져요. 특이하게도. 되게 으스스하잖아요. 벌써, 혹시 불리니까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 오늘 목표는 이걸 하는 거거든요. 오늘 목표는 다른 나라도 가는 거. 제가 이거를 어제 깔았는데요. 어제 다른 나라로 가더라고요. 제 핸드폰은 저번에 깔았는데, 어제 깔았는데 똑같이 제 핸드폰이 더 느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커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게 커가지고 좋긴 하잖아요. 타블렛이니까. 과연 다른 나라로 갈수 있을지 두근두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너무 재떨어지고 제가 연습을 더 해서 나중에 다른 나라 갔을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럼 안녕.